Oh, yeah. Okay. First, I answer to the question. Yeah, this is now I'm reading this book, and it's very famous book, right? You read. What's the title? Who has who read this? Creep. It's very famous and wonderful. So there are many great things, but one sentence quote me. So repetition. Usually as parts repeat again and again from the first time. Really, we feel boring, right? In repetition. Recurrence. So I really would like to love repetition recurrence. This is powerful. 오늘 제 스피치가 한글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손님. 손님. 그리고 아, 네이븐. 예. 오늘은 제가 전에 한동안 잘 하다가 좀 근래 잘 안 하고 있어서 다시 또 열심히 꾸준히 해보려고 하는 호오프노프노의 정화 기술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호오프노프노의 정화 기술은 우리가 원하는 순환을 아주 쉽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키, 열쇠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호오프노프노라고 들어보신 거예요. Your last speech. In English. Yeah, English. But not in Korean. 이 호프노프노의 뜻이 뭘까요? 이것은 잘못을 바르자는 뜻이에요. 이 호프노프노의 정화 기술은 고대 항아인들의 릴리싱 테크닉, 즉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호프노프노에서는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다 내가 창조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폭군이 나든지, 또 내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듣고 속을 쓰인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전쟁, 기아, 범죄 등등 이런 모든 거를 다 내가 창조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이걸 창조하자니 너무 황당한 소리 같죠?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100% 절대적으로 나의 책임이에요. 예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호프노프노에서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 단지 내 잠재의식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나쁜 부정들이 나쁜 부정적인 기억들이 끊임없이 계속 재생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부정적인 기억들을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그 삭제하는 방법이 바로 호프노프노의 정화 기술, 릴리싱 테크닉, 즉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데 지금부터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나한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내 안에 무엇이 그런 문제를 일으킬까?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단지 내 잠재의식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나쁜 부정적인 기억들이 끊임없이 재생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믿으면서 네 마디의 기적의 문장,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아까 리커런스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속으로. 그런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해주는 걸까요? 이 네 마디의 기적의 문장. 그것은 바로 그 나쁜 부정적인 기억들을 잡고 있는 내 안의 잠재의식이나 또 내 안의 내면의 어린아이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 이렇게 쉽고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성공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성공 체험담만을 말씀드릴게요. 이 호프노프노의 릴리싱 테크닉을 창조하신 분은 슈렌 박사라는 분. 근데 그분이 한 정신병
경동의 정신병자들을 치료한 얘기입니다. 휴련 박사가 전에 그 정신병자들을 본 적도 없어요. 이 정신병자들은 어떤 정신병자들이냐면은 극도로 그 준범죄자들, 그러니까 살인이나 강간이나 납치 이런 거를 저지른 그런 준범죄자들인데, 이 휴련 박사가 뭘 했을까요?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분이 하신 거는 그냥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그 정신병자들의 명단을 그냥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잘못은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이 나한테 있다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을 치유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책임이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잘못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네 마디의 기적의 문장을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것밖에 안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너무나 신기하고 굉장하게 이 환자들이 모두 거의 완치가 돼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 믿기죠? 네. 전혀 안 믿죠. 전혀 안 믿죠. 근데 이제 제가 결혼 학수 초창기에 엄청 많이 이제 논쟁이 많았어요. 남편하고 내가 결혼을 했나 싶을 정도로 논쟁이 엄청 많았는데, 제가 좀 젊었을 때 결혼했으면 이혼했을 텐데 6천년에 결혼하다 보니까 또 기회가 있을까, 혼자 살아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물러앉았는데, 그러다가 또 이렇게 저도 마음이 약한 게 있어요. 단점이, 장점이어서 단점인데 마음이 약한 게 있어서, 아, 이렇게 이제 같이 수업을 하고 사업을 하겠어요. 나타나고 제 일을 때려치고. 그러다 엄청나게 싸우게 되더라고요. 이 같이 절대 일하면 안 돼, 부부가. 이제 대장 중이다 보니까 엄청 이렇게 싸우는데 항상 남 탓을 했어요. 아,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 때문에 내가 싸운 거야. 이랬는데, 이 호프런폴의 정화 기술을 안 다음부터는 제가 그걸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돌리고, 아, 이거는 내 책임이다. 내 잠재의식, 나쁜 기억이 계속 재생되는 것 뿐이다. 이렇게 믿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나를, 처음에는 어색하죠. 되게 정화하는 게. 정화를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반복. 리콜.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했더니, 신기하게도 제가 되게 평화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 다 해결돼요. 그리고 점점점 상황이 좋아져요. 만약에 제가 이거 안 했으면 아마 이렇게 끝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가 저를 이제 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약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거를 남 탓하지 말고, 아, 이거는 내 책임이다. 나쁜 부정적인 기억 일어나는 것 뿐이니까 정화를. 뭘로 정화한다고요? 네 가지의 기억을. 그걸. 그러면 여러분이 부, 건강, 행복,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내가 네 마디의 기적의 문장 다시 뭐라고요? 미안합니다. 말 안 하시는 분. 용서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제 카톡에도 그거 항상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했대요. 근데 요즘 잘 안 하고 있는데 발표를 통해서 다시 열심히 감사합니다. Very, very nice speech. We can get very great wisdom from her.